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마무리 강의입니다. 백서인데 그 파트가 모두 45개로 나누어 봤습니다. 회계원리 전과정을. 그래서 각 파트별 하나 한 문제 나온다 이래 보시고 그래 정리하세요. 그리고 아는 부분은 한번 복습하시고 조금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시고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하세요. 수업 시간에 제가 질문 받을 테니까. 그첫장 한번 보세요. 회계 원리의 순환 과정. 이 부분은 우리 뭐잘 아시는 거죠. 그 위에 보면은 이론 요약해 놨으니까 그 부분은 뭐 참고로 보시고 아래 바로 문제 들어갈게요.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 그랬죠. 거래 인거와 아닌 거. 뭐 이거는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그죠? 일단 우리가 거래인 것과 아닌 것 구분합니다. 금융기관의 담보로 토지를 정했다. 거래 아니죠? X. 그죠? 월급여를 지급하기라고 종업원을, 사람을 채용했다. 이것도 거래 아니죠? X. 그죠? 화재로 보유하고 있던 금액, 시가 3억짜리 건물이 소실됐다. 이거는 자산이 감소됐죠? 거래. 거래처 대손을 예상하다. 이것도 붕괴할 수 있죠. 거래입니다. 그죠? 붕괴할 수 있는 거는 거래를 하죠. 주식을 배당받았다. 거래입니까? 아닙니까? 거래? 아니죠. 예, 거래 아닙니다. 그죠? 알겠죠? 따라서, 요, 기역, 니은, 미음. 거래 아닌 것. 알겠죠? 다음, 두 번째. 그 2번과 3번은 유사 문제입니다. 그죠? 많이 해왔던 겁니다. 소모품 계정이다, 그죠? 수정 붕괴하는 거죠. 시산표 좌변에 소모품이 10만 5천 원 기입되어 있었다. 소모품 10만 5천 원 있었다. 좌변에, 그죠? 수정 붕괴다. 이걸 반대로, 어떻게 하죠? 소모품 비, 그죠? 비용. 비용은 사용액. 썼는 거. 잔액이 4만 8천 원 있다. 그러면 썼는 거 얼마죠? 5만 7천, 그죠? 요게 답이잖아. 대변은 반대하면 되죠. 소모품 5만 7천 원, 그죠? 그럼 이제 그거 답을 찾아면 되는데, 거기에 지문이 보면은, 요거는 비용이죠. 비용은 5만 7천 원 증가했다. 요거는 자산 계정이죠. 자산 계정은 대변에 있으니까 감소했다. 그죠? 답 찾아면 되겠다. 그죠? 여기서는 답은, 비용은 5만 7천 원 증가했고, 자산은 5만 7천 원 감소. 찾으면 되겠죠, 그죠? 다음, 3번. 임대료를 받았고, 선수 임대료 처리했다. 이거는, 같은 모양입니다, 그죠? 현금을 받았는데, 선수 임대료 처리했다. 대변의 선수 임대료. 여기 뭐 여러 가지 나오잖아, 그죠? 우리 성급 보험료, 뭐 선수 임대료, 그죠? 성급 임차료 등등 이런 것 처리했다. 그러면 요 선수 임대료 나와서 요걸 뭐라 하죠? 반대, 그죠? 뭐라 한다? 임대료. 알겠죠? 임대료 받은 임대 집시 받았는 거, 임대료 금년 받은 거죠, 그죠? 몇 개월치 받은 거죠? 그게 8월 1일부터 오늘 8월 1일 날이고 결산일은 12월 말이니까 금년에 받은 거 요거잖아. 5개월분. 1년에 12개월, 12개월에 72만 원, 한 달에 6만 원, 5개월이니까 30만 원. 임대료 30만 원. 그죠? 차변은 뭐가 되죠? 선수 임대료. 그죠? 4번. 결산의 순서가 옳은 것. 우리 결산의 순서는 기본적으로 예비 절차, 본 절차, 결산 후 절차로 구분하죠. 예비 절차라는 것은 시산표 작성, 재고 조사표 작성, 그리고 정산표 작성이고, 본 절차는 계정 간의 대체하고, 그리고 장부를 마감하고, 남는 금액은 차기 이월한다. 그죠? 이거는 재무제표 작성하는 거죠. 요거는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의 재무제표 작성. 요게 순서다, 그죠? 요 순서, 예비 절차, 본 절차. 기업은 손익계정을 대체했다, 그죠? 요게 기업, 시산표 작성, 요게 니은.
원장각계정을 마감했다. 여기 티것이죠. 다음에 재고 조사표를 작성했다. 리얼. 그리고 재무상태표 작성. 요게 미어입니다. 순서. 니언, 리얼, 티어, 티것, 미어. 그죠? 답 1번 되겠네요. 그죠? 이게 순환 과정에서 나오는 거. 알겠죠? 다음, 오른쪽에 보면은 회계 등식이 있죠. 그죠? 등식 부분에서. 우리 등식에 보면은 거기에 기본 등식들이 쭉 박스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걸 이용한 거. 이거잖아요. 문제. 그죠? 기초기말. 여기 자산부채 자본. 뭐 자산부채 나와 있으니까 자본만 적을게요. 자본. 기초자본. 그러면 거기 바로 계산합시다.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은 기초자산은 자본은 10만원. 기말 자산 마이너스 부채를 하니까 기말 자본은 30만원이다. 이 사이에 정자, 감자 있죠. 그죠? 더하고 빼고. 기말 자본에서 기초를 빼면 이게 이익이다. 그죠? 당기 순이익. 그 문제 보니까, 당기 순이익이 주어졌네. 이게 17만원 주어졌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아래 보면은 유상증자는 플러스 해야죠. 유상증자는 더하고. 현금 배당은 마이너스. 감자니까 빼야 되죠. 그런데 주식 배당은 이거는 무상이잖아. 그죠? 제외. 그죠? 제외. 지금 총 포괄 손익 구한다. 그죠? 그러면 자, 보세요. 이 기말 자본에서 요 기초 자본을 빼면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잖아. 그죠? 우리 여기서 공식에 보세요. 기말 자본에서 기초 자본을 빼면 이게 나와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30만에서 얼마를 빼면 여기 나와야 되나? 여기 얼마죠? 13만이 돼야 되죠. 요게 지금 16만이잖아. 그죠? 20만에서 빼니까. 그죠? 그럼 13만원 되기 위해서는 3만원 빼야 되죠. 그리고 더하고 빼고 빼고 하면 요거 나오잖아. 여기 마이너스 3만원 있어야 된다고. 여기 마이너스가 뭐죠? 기타 포괄 손실. 그죠? 여기 손실이다. 알겠죠? 그러면은 자, 우리 이거 알고 있죠? 그죠?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은 요게 당기 순이익이죠. 이 당기 순익에다가 기타 포괄 이익은 더하고 기타 포괄 손실은 빼고 나면은 이게 총 포괄 이익이죠. 자, 보세요. 이 당기 순익이 17만이잖아. 그죠? 지금 이거 구합니다. 총 포괄이 구하라 그랬잖아. 여기 나왔잖아. 그죠? 이익은 없고 손실이 3만 있다. 뺄 게 3만 있다. 그죠? 알겠죠? 그럼 당기순익은 17만원에다가 요거 빼고 나면 이게 얼마가 되죠? 14만원. 답이다. 그죠? 요걸 찾는 게 문제죠. 그죠? 요거. 요거 물어볼 수도 있고, 기타 포괄 손익 하면은 요거고, 총 포괄이 가면 여기에서 요거 뺀 거. 알겠죠? 답이다. 그죠? 1번 답이 되겠네. 다음 6번 문제는 오류 문제죠. 그죠? 오류. 그 오류 문제 자주 나옵니다. 그죠? 그 5번 문제 이런 모양도 뭐 그죠? 요런 모양은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하여튼 요 모양 많이 나오죠. 그죠? 거의 시험 때마다 나옵니다. 6번도 마찬가지. 24만 5천 원 이익이 24만 5천 원 있었다. 수정 전에 이익은 24만 5천 원 있었는데 아래 수정 후에 정확한 이익 얼마냐 묻고 있죠. 그죠? 자, 우리가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죠? 이거는 이익이잖아. 그죠? 수정 전 이익이고 수정 후 이익이다. 그러면은 이익이 증가된다. 이익이 증가된다는 거는 자산이 증가하거나 그죠? 그렇죠. 그죠? 수익이 증가하거나 그러면 이익은 증가할 거고 반대로 부채는 감소해야 되죠? 비용도 감소. 그죠? 요걸 기본 알고 있잖아, 우리. 요래야 이익이 커지죠. 이익과 자산과 수익은 비례하지만 부채와 비용은 반대다. 그죠? 그거 알면은 꼭 할 수 있잖아. 보세요. 급여 미지급하면 부채다. 그죠? 급여를 안 줬으니까 부채잖아. 부채를 누락했으니까 부채가 작아진 거죠. 결과적으로. 그죠?
부채가 과속 예상됐다. 부채가 작아졌다는 거는 이해가 어떻게 됐을까요? 예? 커져 있지. 그죠? 부채가 작아졌으니까. 그죠? 이익은 커져 있잖아. 커져 있으니까 어떻게 된다? 빼야 되지. 그죠? 마이너스. 알겠죠? 2만 5천 원 빼야 된다. 두 번째. 이자 선수금 하면 부채잖아. 선수이자. 이것도 부채다. 부채가 커져 있다. 과대. 부채가 커져 있다는 거는 이익은 감소되어 있겠다. 그죠? 적어져 있겠죠? 그럼 더 해야 되지. 플러스. 알겠죠? 예. 금액은 3천 원이다. 예, 8천 원이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보험료 미경과라면 선급보험료 자산이죠. 자산이 누락했다는 거는 자산이 작아졌죠. 자산을 배터리에서 작아졌다. 자산이 작아졌다는 건 이익이 작아졌다. 그죠? 이익이 작아졌으니까 더해줘야 되죠. 플러스. 예, 만 원. 기말 상품이라는 자산이 과대. 이거는 자산이 커졌다. 과대. 자산이 커졌다는 거는 이익도 커졌겠죠. 이익 커져 있으니까 빼야 된다. 그죠? 마이너스. 예, 그 금액은 3만 원이다. 알겠죠? 그죠?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예, 따라서 요 금액에다가 빼고 더하고 더하고 빼니까 20만 8천 원 나오겠네요. 그죠? 예, 더하고 빼니까 20만 8천 원이다. 알겠죠? 그죠? 이게 이제 우리 순환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이제 계산 문제를 요런 팟. 알겠죠? 다음에는 이제 그 3번에 보면은 재무액의 개념 체계다. 그죠? 요 부분. 그 질적 특성. 뭐, 그리고 재무제표 표시 이래서 나오지만은 요 부분들은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암기할 건 좀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죠? 그거 보면은 목적, 유용한 정보 제공이고, 기본 가정, 계속 기업, 근본적 특성, 보강적 특성, 그죠? 목적 적합성, 충실한 표현 알고 있죠? 비교 검증 적시의 제약 요인, 원가다. 그죠? 원가. 상충 관계라는 거는 서로 충돌한다. 한쪽은 좋다, 한쪽은 나쁘다. 이건 하나, 그죠? 그럼 우리가 시가라 하는 거는 목적에 적합하지만 신뢰성은 떨어지고, 취득 원가는 신뢰성은 높지만은 목적 적합성은 떨어진다. 이런 걸 우리가 상충 관계라 합니다. 그죠? 결산 재무제표가 신뢰성이 높겠죠? 완성되었을 때 우리가 알아보는 이익이 신뢰성이 높죠? 그죠? 원가로 하는 게 신뢰성이 높고 현금 기준이 신뢰성이 높다. 그런 겁니다. 7번. 회계 이론과 관련된 설명에서 틀린 거. 여기 이제 관련된 문제. 회계 관습은 논리적 근거는 없으나 실무적 편리성 때문에 수용되어 있다. 맞죠? 그죠? 회계 관습도 인정한다. 재무회계는 일정 불변의 원칙이 아니라 회계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개정될 수 있다. 맞죠? 가변성이다. 이랍니다. 불변성이 아니고 가변성. 회계 원칙은 일반 지침에 해당하므로 다수 권위 있는 전문가의 지지가 있어야 한다. 맞죠? 회계 정보의 질적 토대에서 포괄적 요인은 원가가 효익보다 커야 된다. 아니죠. 원가가 작아야 되죠. 그죠? 효익이 커야 되지. 그죠? 반대. 그죠? 역사적 원가는 기업의 계속된다는 전제하에 작성한다. 이 문제가 뭐 시험에 나온다는 말은 아니고, 요런 모양이다. 그죠? 알죠? 기본 뼈대는 저 왼쪽에 있는 이겁니다. 6쪽에.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요약해서 아시고, 기본서를 좀 보셔야 됩니다. 예? 조금, 그죠? 요걸 풀어놓은 게 있잖아. 그죠? 그걸 좀 읽어보셔야 되고. 8번. 회계 정보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목적 적합성이 있는 정보의 하부 수송 구성을 예측같이. 확인가치 중요성. 맞죠?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내역과 정보는 향후 기업이 대응 능력과 위기 대처 능력을 평가하는 데 유용하다는 측면에서 예측가치를 갖고 피드백 가치라는 것은 정부 이용자가 기대치를 확인 또는 수정하게 함으로써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을 말한다. 회계정보의 보강적 특성. 보강적 특성이라면 비교 검정, 적시, 이해. 잘못됐네요. 그죠? X. 그리고 정보가 예측 가치를 지니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자체가 예측치, 자체가 그죠? 그 예측치일 필요는 없다 하는 겁니다.
다음에 뒷장에 가면은 이제 회계 우리 관습이 있죠, 그죠? 회계의 원칙이 있고 우리가 회계를 처리하는 기본 원칙이 있다. 요 회계 원칙이 뭐냐? 우리가 하고 있는 국제 기준이죠. IFRS. 여기 이제 회계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죠, 그죠? 회계에 대한 요 원칙의 예외. 요 예외가 뭐냐? 요게 바로 회계 관습. 그 이것도 우리가 인정한다, 그죠? 뭐 인정하는 요 회계 관습이 뭐냐? 크게 세 가지 있더라. 그게 첫째 보수주의, 그리고 중요성, 업종별 관행, 그죠? 요 의미는 뭐 간단하잖아, 그죠? 보수주의라는 거는 초기에 이익을 적게 계산하는 거다. 적게. 세금을 적게 내는 쪽. 그래서 재무구조를 견고해하는 관점. 그게 보수주의 개념이다, 그죠? 중요성 하는 거는 중요한 거는 따로 계정함을 따로 표시하고 중요하지 않다. 그거는, 그죠? 묶고 다른 과목하고 통합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간단하게, 그죠? 그 이건 우리가 뭐 금액이 크다, 적다, 이런 거잖아, 그죠? 요거 이제 양적 중요성이 있고 뭐 질적도 있죠, 그죠? 업종별 관해 요겁니다. 그러면 이익을 적게 계산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산이 작아지거나, 그렇죠? 수익이 작아지는 쪽, 반대로 부채는 커져야 되겠죠? 비용도 커져야 되겠죠? 요걸 우리는 보수주의다, 그죠? 물론 초기를 말합니다. 알겠죠? 근데 의미는 간단한데 이게 문제가 나오면은 요걸 하나하나 따지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죠? 예, 그 개념은 간단하니까. 보세요. 아래. 보수주의에 부합한 회계 처리만을 지적한 거. 그죠? 그러면 이제 보수주의냐, 아니냐 물어보는 거다. 그죠? 뭐 기억 한번 보세요. 그럼 이런 거죠. 예, 보수주의냐, 아니냐 구분하는데, 이거는 초기에 이익이 작아져야 된다. 그죠? 이걸 알고. 증액법으로 유형자산을 상가하다. 우리가 이제 요 보수주의 할때 기본적으로 그래프 2개 찾아 나오는 게 이제 2개죠, 그죠? 증액법과 체감잔액법, 감가상각 방법. 요거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요거 하나 오죠. 사채 할인발행 차금상각. 그죠? 감가상각비는 증액법과 체감잔액법. 그죠? 요거는 증액법 일정하다, 그죠? 증액법. 체감잔액법은 초기에 많이 뜨는 거죠. 그죠? 비용을 많이. 이게 비용이잖아. 그죠? 이것도 비용이죠. 이자 비용이다. 여기 체감. 여기에 들어가는 건 물론 이제 이정연, 이중체감법, 정률법, 연수학계법이다. 초기에는 비용은 커야 돼. 이거보다 이게 크잖아. 그죠? 이게 보수주의다. 그렇죠? 사채율도 마찬가지죠, 그죠? 요것도 똑같죠, 그죠? 이것도 우리 그래프는 알죠? 이러고. 요거는 증액법 일정하다. 요거는 유효이자율법. 사채를 상가할 때 이거죠. 유효이자법이다. 요거는 적었다 커지죠, 그죠? 그러면 초기에는 비용은 이거는 커야 되는 이거잖아. 이쪽에 이거 크잖아. 이게 보수주의다. 그죠? 알겠죠, 그죠? 이렇게 이제 비용은 큰 쪽. 요거보다는 여기 크잖아. 큰 쪽, 여기 보수주의다. 요거보다는 여기 커야 되잖아. 보수주의다. 알겠죠? 근데 요거 이제 조심할 거는 사채, 이런 게 나오죠. 요거 비교할 게 사채, 할증 발행 자금이 나온다. 그죠? 할증 발행, 이거는 수익이잖아. 수익. 그죠? 할증 하면은 수익. 수익도 마찬가지. 증액법은 요렇고, 그죠? 유효이자율법은 요렇잖아. 근데 수익은 요거 유효이자율법입니다. 예. 수익은 작아야 되잖아, 그죠? 요쪽이잖아. 요게 보수주의잖아. 제가 예, 말 잘못했습니다, 그죠? 비용은 커야 되고, 그죠? 수익은 작은 쪽이니까 요거니까 요거죠. 요거, 그죠? 요거 알겠죠, 그죠? 반대. 요거는 수익이다. 요거는 수익. 요거는 비용. 알겠죠? 그러면 이제 그 1번에 보니까 증액법으로 유형자산을 상해, 증액법 아니네. 아니다, 그죠? X. 기억은 틀렸다. 아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리얼도 보세요. 사체 할증 발행, 할증 발행할 때 요거는 무슨, 요, 어, 맞네. 요거는 맞네. 그죠? 요거는 맞다. 리얼은 맞다. 그럼 벌써 답이 나왔죠. 그죠? 그러면은 맞는 거 찾아봐라 했으니까. 그죠? 리얼 들어가야 되잖아. 리얼. 리얼이 들어가고 기억이 빠지는 거. 몇 번, 아, 답이 없네. 여기까지. 그죠? 또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죠? 계속해서. 물가가 하락시, 자, 요거 보세요. 물가가 상승할 때 선이 총우 알고 있죠? 요거. 요게 말하면 기말의 크기, 기말의 크기, 또 요게 뭐죠? 이익의 크기, 또 요게 뭐죠? 법인세 크기잖아. 그죠? 그러면은 기말 자산이 크고 이익이 크다. 그죠? 요게 큰 거, 요 큰 거, 요거보다는 요거, 요거보다는 요거, 요, 요게 보수주의잖아. 그죠? 적은 쪽이니까. 자산은 적어야 되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죠? 물가가 하락한다 그랬죠? 물가가 하락하면 이게 반대가 되어버리잖아. 예? 물가가 하락하면 그러면 이쪽이 보수주의죠. 요거보다는 요거, 요거보다는 요거, 요거보다는 요게 보수주의다. 그죠? 지금 문제가 보세요. 물가가 하락한다 그랬죠? 그죠? 선입이 요걸로 하니까 모수, 맞네. 아, 보수주의 맞다. 그죠? 니언은 보수주의. 니언과 리얼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할부 판매했을 때 판매 기준이다. 우리가 1년도, 2년도, 3년도 해서 요때 수익을 인식하는 거잖아. 판매 시점. 수익을 인식했다. 회수 기준은 회수 시점에 수익 인식하는 거다. 그죠? 요거 수익은 적어야 되니까 요거 회수 시점이, 그죠? 수익이 작아지니까 자산은 수익은 작아져야 되잖아. 그죠? 아니죠. 그거는 제외에 따라서 맞는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우리가 보수주의 하면 개념은 간단하잖아. 그죠? 근데 쉽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좀 복잡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문제에 따라서. 그럼 이런, 기본적으로 우리 요거 하나. 알겠죠? 그죠? 이해되죠? 그죠? 비용은 커야 된다. 요거보다 여기 크다. 그죠? 비용은 커야 된다. 요게 보수주의고, 요거는 수익이니까 작아야 된다. 요게 보수주의다. 알겠죠? 또 요 정도. 선이 총을 알고 있잖아, 우리. 그죠? 요거 세 개 정도는 뭐 확실하게 놓으세요. 알겠죠? 나머지는 우리가, 또 문제에 따라서 보고, 보수주의 나오면은, 예. 다음에 10번. 저가 추이에 따른 회계처리 어느 것인가 물었네. 그죠? 미경과 수익을 선수 수익으로 했다. 우리가 선수 나왔다. 이거. 문제에서 그죠? 뭐 보수주의다. 이런 말 나올 때 성급, 선수, 미수, 미지급 나왔다. 아, 요거는 보수주의가 아니고 뭐죠? 발생주의잖아. 그죠? 발생주의 또는 발생기준이랍니다. 그죠? 다음에는 정원수 한 거루를 10만 원에 구입하면서 비용으로 들었다. 요거는 금액이 적으니까 비용 처리했다. 금액이 크다 적다. 뭐죠? 중요성. 3번은 현행 원가가 아닌 역사적 원가를 했다는 취득 원가 평가 기준. 재고 자산의 시가가 원가보다 하락하면 시가로 평가. 여기에 저가법 정답. 상품권을 교환할 때 수익 인식 시점을 말하죠. 그죠? 수익 인식 시점이다. 예, 요래서 우리가 회계 관습에서 나오면은, 아, 보수주의, 중요성, 요런 거구나. 알았죠? 다음에는 이제 그쪽에 보면은 계정 분류가 나오죠. 그죠? 계정 분류에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 계정의 분류, 우리가, 자, 보세요. 자산과 부채. 자산과 부채의 기본 분류는 뭐죠? 원칙이 뭐로 분류한다? 유동과 비유동. 알겠죠?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구분한다. 그죠? 유동부채와 비유동이다. 자산과 부채. 예외가 있죠? 예외는 첫째, 유동성 순서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짬뽕. 일부는 이렇게, 일부는 이렇게 할 수 있다. 그죠? 혼합할 수 있다. 혼합법은 적용할 수 없다 하면 틀립니다. 그죠? 혼합법 할 수 있다. 요거는 보다 신뢰성 있고, 목적 적합한 경우에는 요래 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죠?
자산 부채 분류 원칙이다. 그죠? 그럼 자본은 유동과 비유동 아니죠? 자본의 분류는 우리가 자본은 이렇게 분류한다고 이거는 법에서 딱 정해놓은 걸 없다 그랬잖아. 그죠? 근데 우리는 편의상 우리나라에서는 기존 과거부터 이래 본다 그랬죠. 자본은 이렇게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 누계 이렇게 왔었잖아 우리. 그죠? 자본의 본류는. 그러니 문제가 뭐 자산 부채 자본은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한다 하면 틀리잖아. 그죠? 자산 부채는 이래 하지만은 자본은 이래 구분한다. 알죠? 그죠? 이렇게. 그죠? 자산 부채와 자본의 분류를 이래 했다. 알았죠? 그죠? 요게 분류다. 또 하나. 여기서 이제 우리 요것도 시험 여러 번 나왔죠? 그죠? 나오고 하는데 여기서 특히 또 하나 말해야 될게 뭐냐 하면은 금융 자산과 금융 부채. 그죠? 비금융 자산과 비금융 부채 나오잖아. 그죠? 이거. 알죠? 그죠? 이거. 요게 시험에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금융 자산과 금융 부채, 비금융 자산과 비금융 부채 이래 해서. 그죠? 이거 암기 하죠? 그랬잖아. 요런 거 암기해야 됩니다. 그죠? 암기할 걸 좀 암기해줘야 되죠. 그죠? 요거 네 개 암기하자 그랬습니다. 뭐죠? 선수, 그 책에 있으니까 보고 체크하세요. 선수금, 선수수익, 그리고 경품 충당 부채, 미지급 법인세. 세금은 계약상 의무가 아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거, 소득세 같은 거, 이런 거 비금융 부채다. 알겠죠? 비금융 자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세요. 자산 하면 현해주 외상금이잖아요. 그죠? 현금, 예금, 주식, 외상, 상품, 건물, 기타. 그죠? 여기서 금융 자산이 어디까지죠? 응? 금융. 응? 알겠죠? 돈 받을 권리입니다. 그죠? 요게 비금융. 알았죠? 그 비금융 자산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재고 자산, 유형 자산, 무형 자산, 투자 부동산이다. 그죠? 여기에다가 플러스 요거 하고 플러스 또 있잖아. 그죠? 요게 요 계정하고 요게 있던 거 중에서 뭐가 있죠? 선거금, 선거 비용. 집세를 먼저 줬다. 계약금 줬다. 이거는 현금 받을 권리 아니잖아. 요게 비금융 자산이다. 그죠? 그래서 그 책을 보면은 예, 문제 9쪽에 보면은 비금융 자산 나와 있죠. 그죠? 재고 자산, 투자 부동산, 유형 자산, 무형 자산, 선거금, 선거 비용. 제일 아래 보면은 비금융 부채, 선수금, 선수수익, 경품 충당 부채, 미지급 법인세. 그죠? 요거. 알았죠? 이렇게 분류한다. 그 자본의 분류. 자, 그게 11번. 유동자산과 비유동으로 구분할 때 우리가 11번 문제는 유동자산 한번 구해볼까요? 유동자산. 그거는 우리가 비율 분석하고 막, 예, 그죠? 믹스시키는 문제입니다. 그죠? 그럼 요거는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산을 우리가 이렇게 구분한다. 그죠? 자산을 크게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구분하고, 그 지금 문제를 보니까 부채는 뭐 구분 안 해놨네. 그죠? 그대로 부채다. 자본은 그대로 있다. 그죠? 그럼 주어진 거 보세요. 비유동 자산, 유동 자산에 요거 유동 자산 한번 구해 보세요. 비유동 자산은 75만에 요건 75만에이다. 부채 비율은 50%, 자본은 60만 원. 오, 요거 나왔네. 그죠? 요게 60만 원이다. 그런데 힌트가 나왔네요. 그죠? 부채 비율이 몇 프로? 50%. 그럼 자본은 60만 원, 부채 비율은 자본분의 부채잖아. 그 부채가 얼마란 말이죠? 30만 원. 합격 얼마? 90만 원. 요거 얼마? 15만 원. 90만 원 나오기 위해서 15만 원이잖아. 그죠? 답이다. 그죠? 15만 원.
예, 그 다음 아래 12번. 그 12번 문제는 자본의 분류입니다. 그죠? 요거, 요 분류. 여기서 자본 총계와 기타 포괄 손익 누계 얼마고 물어봤습니다. 요거 얼마고, 요거. 하고, 이거 다 얼마고 묻죠. 그죠? 요거 얼마고, 이거 다 하면 얼마고 묻습니다. 그죠? 일단 요거 구해볼까요? 요거. 요거는 4개 뭐라 그랬죠? 이거 뭐죠? 해, 매, 파, 재. 그죠? 해, 매, 파, 재. 매, 매도 가능이 바로 요거죠. 기타 보호를. 그죠? 파생상품, 재평가 영역은. 그렇죠? 요거 찾아보세요. 해, 매, 파, 재. 해, 매, 파, 재. 6번에 나와 있네. 6번하고 8번하고. 그죠? 6번은 마이너스죠. 8번은 플러스죠. 결과는 얼마? 마이너스 얼마? 22만 원. 그죠? 22만 원이잖아. 그러면은 기타 포괄 손익 두 개는 마이너스 22만 원이다. 그 마이너스 22만 원두개 나와 있네요. 그죠? 1번 아니면은 4번이 답이겠다. 그죠? 그 1번 아니면은 4번이 답인데 이번에 자본 총액 구합니다. 그 일단 자본 총액 구할 때는 그죠? 그 항목 중에서 자본하고 관련 없는 거는 제외해야 되잖아. 우선 쭉 한번 보세요. 자본하고 관련 없는 게 있는지 한번 보세요. 다 자본이죠. 예, 그럼 지금부터 이제 그거 보세요. 다 자본이다, 그죠? 다 자본이면은 뺄 거, 한번 보세요. 뺄 거, 그 전부 중에서 뺄거 어느 거죠? 몇 번이죠? 그렇지. 자기 주식 또뺄거몇 번? 예, 한인발생 또뺄 거. 해외사 환산료도 빼야 되죠. 전체를 다 하니까. 4번, 6번, 9번 빼면 되죠. 그죠? 그러면 다 더해서 1번, 2번, 3번, 5번, 7번, 8번 더하고 4번, 6번, 9번 빼고 답이잖아. 그죠? 알겠죠? 한번 더. 1번, 2번, 3번, 5번, 7번, 8번 더하고 4번, 6번, 9번 빼면은 자본 총액. 이래죠, 그죠? 예, 그게 자본이다. 기타 포괄손익 구분 하겠죠, 그죠? 요거. 구하, 요거 하고 전체. 알겠죠? 시험 몇번 나왔습니다. 이런 것도 문제. 그 우리가 기본의 분류다, 그죠? 아, 이거는 분류.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 요거, 뒤에 나올 겁니다. 뒤에 나오지만은, 막, 얘 나왔으니까 잠깐 하고 갈게요. 이것도, 이거 구분하잖아. 그죠? 수익과 비용 분류할 때. 요 비용 어떻게 분류한다? 어떻게 분류? 두 가지 있잖아. 하나는 뭐, 기능별과 또 하나? 성격별. 그죠? 예, 이거. 요걸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매출원가 분류를 하죠, 그죠? 요거는 어떻게 분류하는 거? 잡비, 소모품비, 급여, 뭐 등등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걸 성격별 분류를 하고, 그죠? 간단하잖아, 그죠? 아, 계정가업별로 분류하는 거. 원래 이래 분류합니다. 이게 새로 생겼죠? 우리나라에서 원래 이래 해왔는데 국제 기준에서는 이것도 인정하자 이래서 이게 생긴 겁니다. 새로 도입된 거죠. 요거는 과정별로 우리가 물건을 사와서 팔아야 되잖아, 그죠? 물건을 사와서 파는데, 사와서 팔잖아. 사와서 파는데, 그 사올 때까지, 만들 때까지, 만들어서 팔거나 사와서 팔아서 그 사올 때까지 그 들어가는 과정을 과정별로 나누는 거죠, 그죠? 그 물건을 현지에 가서 사와서 가져와야 되잖아. 운송. 팔기 전까지 보관해야 되죠. 이렇게 나눈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기능별이라 이랍니다. 간단하게 알겠죠? 과정별로. 요래 나눴, 그럼 요 돈이 100원이면 이것도 100원 들어가겠죠? 그죠? 그런데 요걸 이제 요래 나눴습니다. 그죠? 요걸 요래 했으면 요 안에 요 다시 하는 거죠. 잡비 얼마, 소모품비 얼마, 급여 얼마 들어갔다, 잡비 얼마, 소모품비 얼마, 급여 얼마 들어갔다. 그죠? 이렇게 다시 또 소제목을 또 낮아줘야 된다. 이렇게. 그죠? 복잡죠? 그렇지만은 요 방법이 정보 이용자 입장에서는 뭐라 그랬죠? 유용한 정보다.
법에서는 둘 다 인정한다. 알겠죠? 인정하고. 요렇게 분류했을 때는 요렇게 또 해야 되죠. 그러면 기능별로 했을 때는 요걸 뭐로 한다? 성격별로 재분류한다. 그죠? 요거 얼마 끝나죠? 그죠? 아, 요게 또 유용한 정보다. 둘 다 법에서는 인정해 주고 있는데, 기능별로 분류한 경우에는 성격별, 요렇게 다시 재분류하여야 한다. 알았죠? 요거. 그럼 이제 분류 방법은 끝났다. 그죠? 그럼 이제 그동안 시험에 나왔던 거 보면은, 요기에서도 두세 번 나왔었죠. 그죠? 이거, 금융부채와 비율, 이것도 여러 번 나왔고, 계속 나옵니다. 이거 해마다. 이것도 한 두세 번 나왔죠. 그죠? 자본총액권, 이것도 나왔고, 이것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자산부채 원칙은 유동성 순서다. 틀렸잖아. 그죠? 유동과 비유동인데 유동성 순서다. 이게 전부 시험에 매년 거의 막 자꾸 나오죠. 돌아가면서. 그죠? 요 부분. 알겠죠? 그죠? 다음에는 11페이지. 자산평가의 방법이다. 그죠? 원가로 평가하면 원가법, 시가라면 시가법, 그 중에 낮은 쪽은 저가법이다. 그죠? 원가법, 시가법. 야, 이거 우리가 많이 해왔던 말이네. 그죠? 원가법은 신뢰성이 있다. 시가법은 목적적합하다. 저가법은 보수주의다. 아래 장단점 읽어보시고, 기본 문제. 아래 13번 털린 거.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공정가치를 원가로 한다. 맞죠? 유상으로 취득한 자산일 때 요 유상자 유형자산 유형자산을 취득할 때 관련된 거기에 국공채 차액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평가한 손실은 가치는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 맞죠? 그죠? 저가법. 제조기간이 장기간이 소요되는 그 재고자산에 사용된 이자비용, 금융이자를 하는 겁니다. 요거는 자산원가에 포함한다. 유형자산을 회수가능액이라 함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에서 뭐죠? 큰 쪽이죠. 큰 금액을 말한다. 역사적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털린 것. 계속 기업에 의해서 지지되고 원칙적으로 보유손익은 인식 안 된다. 그죠? 우리가 역사적 원가라는 거는 취득했을 때 원가잖아. 그죠? 취득 시 원가로 100원짜리 샀는데 요게 시가가 130원이다. 100원으로 기입했으니까 요게 보유 손익을 하는 겁니다. 예, 인식 안 된다. 그죠? 자산의 가치는 취득 원가로 기록하고 그 후에 시장 가격이 변동하면은 시장 가격을 반영하여 수정한다. 이걸 뭐죠? 시가법이지. 그죠? 시가법. 원가를 그대로 두는 거잖아. 그죠? 그대로 100원 그대로 두는 이게 원가법이지. 요래 바꿔주는 건 무슨 법? 시가법이다. 3번은 틀렸다. 그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취득한 시점에 교환 가격을 나타낸다. 까지. 그죠?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이제 자산 평가까지 하면 이제 기본 서론이고, 이제 12쪽부터 이제 그 강론에 들어갑니다. 그죠? 강론. 강론에 이제 우리 그동안 해왔던 거. 그죠? 현금에서 공부하는 게 뭐냐? 현금에서는 딱 핵심 하나.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우리가 시험에 대비해서는 요거다. 그죠? 요게 대해서는 우리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죠? 예금하면은 은행계정 조정표. 그죠? 알겠죠? 그죠? 거기 보면은 그 15번 현금 및 현금성 자산. 17번은 은행계정 조정표입니다. 그죠? 그럼 15번, 16번, 17번 한번 풀어보세요. 세 문제.